경성대가 학과 조교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과장 등 보직 교수들이 잇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교제도 폐지에 학과장과 전공지도 보직 교수 등 36명이 최근 사퇴서를 냈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적인 이유로 조교를 충원하지 않았으며 교직원을 배치해 학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